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형상의 보청왕입니다. 원래 이번 편은 너무 뻔해가지고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요. 이번 편도 한번 짚고 넘어가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이번 편도 누가 싸워서 이기느냐가 아니라 단순히 양국의 해군력 격차를 비교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해상자위대가 우리 한국 해군보다 우세하다는 거는 지나가던 강아지도 아는 사실이니까 얼마나 격차가 벌어져 있는지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헬기 항모나 항공모함 전력부터 한번 비교해보죠. 해자대는 27,000톤급의 이즈모급 헬기모함, 아니 이제는 항공모함이라 불러야죠. 여튼 이걸 두 척을 굴리고 있습니다. F-35B 탑재가 예정되어 있죠. 그리고 19,000톤급 헬기모함인 휴가급 두 척을 굴리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으로 개장되기 전에는 네 척 모두 대잠이나 소해를 위한 헬기모함이었으니까 일본이 얼마나 대잠과 소해 진심인 나라인지 알 수 있죠. 수량으로 비교하면 해저대는 네 척, 한국해군 빵척. 배수량으로 비교하자면 해저대는 9만톤, 한국해군은 빵톤입니다. 다음은 방공구축함 전력 비교입니다. 해저대는 최신형인 1만톤의 마약급 이지스함 두 척, 그보다 전에 나온 1만톤의 아타고급 이지스함 두 척, 아시아 최초의 이지스함인 9,500톤의 공구급 이지스함 4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탄도미사일 요격력인 BMD 개수가 되어 있고 SM-3 미사일을 장착한 채 MD 체계의 중핵으로 활동 중이죠. 그리고 이지스함들이 탄도미사일 요격하느라 함대 방공이 구멍이 뚫릴까봐 선진적인 자구산 사면배열 듀얼밴드 A4 방공 시스템을 장착해서 만든 7,000톤의 아퀴즈키급 4척, 아퀴즈키급의 대잠 능력을 극대화시킨 개량형인 7,000톤의 아사이급 2척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80년대 아시아 최강이었지만 이젠 한물 가가지고 방공구축함이라고 부르기 좀 민망한 성능을 가진 6,000톤의 하타카즈급 두 척이 있습니다. 한국 해군은 화력의 모든 것을 몰빵한 코리안 스페셜 아스널십 E 아닌 이지스함인 12,000톤의 정조대함급 이지스함 한 척, 그나마 제대로 된 방공구축함의 컨셉으로 만든 15,500톤의 세종대함급 이지스함 세 척. 대체 이걸 방공구축함으로 분류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대본 짤 때부터 8시간 내내 고민한 고자 방공구축함인 5,500톤의 충무공이선신급 6척이 있습니다. 대공미사일은 분명히 방공구축함의 그것인데 방공레이더는 초기함도 안 달 법한 싸구려 레이더를 달고 있죠. 수량으로 비교하면 해저대는 16척, 한국해군은 10척입니다. 배수량으로 비교하면 해저대는 13만 2천톤, 한국해군은 76,500톤입니다. 다음은 범용구축함과 호위함 전력 비교입니다. 해저대의 범용구축함으로는 최근 대잠과 소해에 아주 목숨을 걸다 못해 대잠과 소해가 진정한 야스라는 취지로 나온 5,500톤의 모가미급 8척, 64셀의 ESSM을 달아가지고 초음속 대함미사일에 대한 확실한 대응 능력을 얻은 6,000톤의 타카나미급 5척, 최근 ESSM 기수 받고 타카나미급이랑 동급이 된 6,000톤의 무라사미급 9척이 있습니다. 다들 대잠 성능이 발군이고 탑재한 대잠 헬기들도 대형 대잠 헬기인 시오크로 고급이죠. 이외에 80년대부터 건조돼가지고 주력 범용구축함으로 쓰던 4,500톤의 아사기리급이 있습니다. 중국 해군을 견제하느라 재취역되어져가지고 현재 8척이 노인학대를 당하고 있죠. 그리고 대한미사일과 대잠 로켓은 있는데 대공은 펠링스 한문에게 모든 걸 맡기고 있는 2,500톤의 아부쿠마급 6척이 있습니다. 한국 해군은 예전부터 해역함대의 기함을 맡아온 4,000톤의 광개토대함급 3척이 있습니다. 한국 해군 최초로 제대로된 대공미사일과 예인소나를 달고 나와가지고 동서해상에서 굉장히 뛰어난 대잠 능력을 보여준 함급이죠. 이제는 노화 때문에 해역함대 기함 임무에서는 해제됐고요. 청해부대 전용함으로 돌리는 중이에요. 그 외에 시간과 예산이 부족해서 할 줄 아는 건 많은데 뭔가 2% 부족하게 뽑혀나온 3,000톤의 인천급 호위함 6척,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제대로 뽑아본 3,500톤의 대구급 호위함 8척, 최초의 국산 미니 이지 시스템을 장비하고 나온 뛰어난 호위함인 4,000톤의 충남급 한척, 그리고 이제는 퇴역 중인 한포만 덕지덕지 달린 구형 호위함인 2,000톤의 울산급 2척이 있습니다. 수량으로 비교하면 해제되는 36척, 한국해군은 20척입니다. 배수량으로 비교하면 해저대는 179,000톤, 한국해군은 66,000톤입니다. 다음은 초기함 전력 비교입니다. 한국해군은 1,000톤의 포항급 초기함을 5척 굴리고 있습니다. 대공미사일 하나 없이 포만 덕지덕지 발라놓은 울산급마저도 충분하게 건조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체급을 반토막시켜서 만든 함이죠. 현대전에서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대한미사일 쏘고 튀는 게 전부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지킬 능력도 부족하다는 게 천안함 사건으로 밝혀졌죠. 그래서 대구급이 배치된 대로 후따고 딱 퇴역하는 중이에요. 수량으로 비교하면 해저대는 0척, 한국해군은 5척입니다. 배수량으로 비교하면 해저대는 0톤, 한국해군은 5,000톤입니다. 다음은 고속함과 고속정 전력 비교입니다. 해저대는 북괴놈들의 간첩선을 못 잡아가지고 대망신을 당하자 얘네 때려잡으려고 정치권에서 강제로 해저대에 250톤짜리 미사일 고속정을 납품시켜버렸죠. 바로 하야부사급입니다. 너무 작아서 쓸모가 없다고 절반으로 다시 줄여가지고 6척으로 끝났습니다. 한국해군은 해군의 관함 계획을 다 말아먹은 만화계 근원인 500톤의 윤영화급 미사일 고속함 18척. 윤영화급이 너무 비싸서 드디어 정신 차리고 나름 합리적인 무장과 체급으로 만들어낸 PKMR 16척. 오래전부터 우리 바다를 지켜온 마당새인 참수리 고속정 32척이 있습니다. 수량으로 비교하면 해저대는 6척, 한국해군은 66척입니다. 배수량으로 비교하면 해저대는 1,500톤, 한국해군은 17,000톤입니다. 다음은 상륙함과 상륙정 전력 비교입니다. 해저대는 14,000톤의 오스미급 강습 상륙함 3척을 굴리고 있는데 넓직한 헬기 갑판과 공기부양정 운영능력을 갖춘 현대적인 강습 상륙함입니다. 소형 상륙함인 500톤의 LCU 1척, 오스미급에서 운영되는 미국제 공기부양정인 200톤의 SAS 6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해군은 오스미급보다
미국보다 큰 1만 9천 톤의 독도급 강습 상륙함 두 척, 공기 부양정 운영도 못할 정도로 세계에서 제일 작은 APD형 상륙함인 7천 톤의 천왕봉급 내척, 그리고 오래돼서 이젠 엔진이 자주 퍼진다는 LSD인 4천 톤의 고준봉급 내척, 도서 지역에 물자를 보급해주는 사실상 해상 택배 차인 500톤의 소형 상륙함인 물개 87급 세 척, 그보다 작은 200톤의 물개 79급 일곱 척, 러시아에서 빨간 딱지 붙여서 압류해온 150톤의 무레나급 공기 부양정 세 척, 독도급 강습 상륙함에서 운영되는 150톤의 솔개2급 공기 부양정 6척이 있습니다. 수량으로 비교하면 해저대는 10척, 한국 해군은 29척입니다. 배수량으로 비교하면 해저대는 43,700톤, 한국 해군은 86,350톤입니다. 잠수함 전력 비교입니다. 해저대는 최근 3,000톤의 타이게이급 잠수함을 4척 건조했습니다. 처음 설계부터 리튬 전지를 탑재해서 전투효율이 배가 된 물건이죠. 다만 AIP가 적용되진 않아가지고 활용도에 대한 논란은 있긴 합니다. 12척이 건조된 3,000톤의 소류급도 있습니다. 현측 배열 소나와 선진적인 음향감소 기술이 들어간 우수한 잠수함이죠. 리튬 전지가 들어간 11번함과 12번함의 경우는 설계 자체가 리튬 전지에 맞춘 설계가 아니라 가지고 전투효율이 기존보다 1.5배밖에 안 난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도 좋아지긴 했죠. 게다가 기존 소류급은 스털링 기관이라는 AIP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구조상 자망심도 제한이 존재하는 등 단점도 많았습니다. 이외에는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인 오야시오급 11척이 훈련함 내지는 예비함으로 활동 중입니다. 놀라운 거는 오야시오급은 건조된 지 20년도 안 된 함들이에요. 해저대의 여유로움이 부럽네요. 한국 해군은 3,000톤급의 최신 국산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3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력 덕후 아니랄까봐 재래식 잠수함인데 VLS가 6문이 달려있는 게 특징이죠. 사실상 전략 잠수함으로 분류됩니다. 최근에는 무려 3주간 잠항작전에 성공하면서 디젤 잠수함 부문 잠항작전 기간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도산 안창호급 배치2부터는 리튬 전지도 적용된다고 하네요. 1,700톤의 손원일급 9척도 있는데 AIP 추진 잠수함이긴 하지만 소음이 증가하는 등의 여러 결함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썩었었습니다. 원판인 214급 자체가 여러 나라에서 같은 결함으로 말이 많았던 걸 보면은 설계 자체의 결함일 가능성이 높죠. 이외에 도입된 지 오래되긴 했는데 림팩에서 미 항모를 잡는 등 높은 실적을 올린 1,300톤의 장보급 9척이 있습니다. 수량으로 비교하면 해저대는 27척, 한국 해군은 21척입니다. 배수량으로 비교하면 해저대는 87,000톤, 한국 해군은 37,500톤입니다. 종합해서 양국 전투함들의 숫자를 비교해드리자면요, 해저대는 99척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 해군은 151척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국 해군이 숫자는 해상자의 대보다 1.5배 정도 더 많습니다. 배수량으로 비교해드리자면 해저대는 533,200톤이고 한국 해군은 288,350톤이므로 해상자의 대가 한국 해군보다 배수량이 1.8배가량 더 우세합니다. 병력 숫자는 해저대가 45,000명, 한국 해군이 40,000명으로 병력 숫자도 해저대가 1.1배가량 더 많습니다.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한국 해군은 현재 해상자에 대해 60% 정도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도 해상자에 대해 30% 미만이었던 과거 2000년대 초반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거예요. 뭐 물론 일본은 섬나라니까 우리보다 해군이 강력한 건 어쩔 수가 없죠. 정확히는 돈 많은 섬나라죠.